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는 올해 들어서 금리 정점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유창희 경제평론가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기업들을 살펴보기 네. 전에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간다. 예, 금리는 좀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5%까지 지난달 이번 달까지 해서 올라왔고 미국 같은 경우도 4.5%인 상황에서 뭐 다음 주 그리고 뭐 3월 달 해서 한5% 정도까지 0.25%씩 한두번 정도 올리고 나면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금리 인상의 가장 큰그 원인 제공을 했었던 게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가가 지난 6월 달 CPI 기준으로 9% 이상을 찍었다가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6.5%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연준 의원들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의 좀 보수적인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요. 가장 뭐 매파적인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경기도 나쁘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올렸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분은 투표권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 투표권이 있는 뭐 크리스퍼 윌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0.75%씩 금리 인상하던 시기는 끝났다. 뭐한 앞으로 0.25%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금리 상단을 3.5% 이상 보고 있지 않다. 뭐 이번에 그 금통위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었고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전뭐 우리나라 미국 이게 분위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정말 많이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그쵸.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단된다, 인상이 중단된다, 금리 정점론 이 힘을 얻고 있는 건데 이럴 때좀 봐야 될 기업들군이 좀 투자를 해야 될 포커싱이 있겠죠? 그쵸. 뭐, 금리 인상이 좀 끝나간다라는 분위기로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1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와중에서도 강하게 올라온 쪽에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값어치를 더 높게 평가해 주는데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를 좀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을 좀 만들어 봤었는데 금리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뭐한 10분의 1 정도로 투자 금액이 줄었다. 줄었어요. 전체 규모가 줄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너무 낮을 때는 채권이고 뭐고 은행 예금이든 채권이든 안정자산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0%, 그렇죠. 뭐 많아야 0.5% 이 사이에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더라도 좀 주식이라든지 좀 이런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성향이 좀 있었는데 뭐 금리가 시중 금리 자체가 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뭐 위험한 것보다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뭐 성장주들이 금리가 낮을 때는 뭐 PER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평균 원래는 정상적인 범주가 한 12배에서 15배 정도인데 금리가 낮은 시기에서는 뭐 한 20배 이상.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000배까지도 갔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100배 뭐 이렇게 갔었고 네. 우리나라도 뭐 2차 전지 같은 LG 리솔루션이라든지 네. 메코프루비엔 같은 이런 기업들은 한 100배 이상의 PER 밸류를 받았었죠. 그럼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한 50배를 좀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주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럼 2차 전지 쪽은 덜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 맞아요. 대비해서 한 지금 좀 올라왔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50% 이상 맞습니다. 하락을 했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은 고점 대비 지금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카카오페이는 100% 이상 올라왔고요. 네.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왔는데 최고점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한 70%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네.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안 오른다? 오히려 또 연말로 가면 금리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약간 저가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 한 지난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성장 기업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뭐 성장 기업은 이제 여러 가지 성장 그 기업은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제약 바이오 네. 붐이 불었던 적도 있었고 네네. 뭐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붐이 불었기도 했었고 뭐 팬데믹 때는 뭐 전자 결제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붐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로봇하고 AI, 인공지능으로 압축해서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핫한 섹터가 AI, 인공지능인데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봇 GPT 관련해서 그 투자를 네. 하겠다. 네.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서비스가 1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예. 뭐 한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네. 돌파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예.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이 회사의 기업 값어치가 서비스하기 전에는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억 달러까지 순식간에 네.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그 전에 투자를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 게 있었는데 네. 아예 그냥 지분 한 50% 가까이 인수를 하겠다 하면서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2조 원 정도 그렇죠.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네. 더 이제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뭐 GPT 같은 경우 흐름을 좀 보면은 저는 해보진 안 못했는데 네. 사용자를 보면은 네. 뭐 짧은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코딩 짧은 간단한 코딩이라든지 네. 뭐 어떤 문서 작업을 했을 때 뭐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구글의 검색을 대체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네.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구글은 또 이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5월 연례 행사를 통해서 뭐 기존의 AI 람다 기술력을 좀 더 공개를 하고 AI를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몇 개 좀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2016년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네. 3월 달에 바둑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예. 거의 만 7년 만에 다시 한번 이 AI 시장에서 AI 시장이 지금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원래는 이러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 같은 걸 그렇죠. 네, 예. 아니면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유플러스든 아니면은 뭐 KT든 예. SK 브로드밴드든 인터넷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예. 뭔가 하는 이거 다 AI 관련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한뭐 1,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한 2,0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에 그 닷컴 열풍이라고 하죠. 예. 뭐 따따따 해가지고 인터넷 네. 검색을 하고 했었던 분위기, 그리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서 막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AI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새로운 그 IT 혁명의 비즈니스 모델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초입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 AI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챗GPT에 대한 그 엔지니어들, 국내 이 주변의 사람들 얘기대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 AI의 어떤 그 상용화의 첫 신호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는데, 네. 이거 좀잘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AI 성장 못지않게 로봇 시장도 좀 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로봇 시장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AI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면서 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로봇은 삼성이 상당히 심혈을 네. 기울이면서 작년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로봇 쪽에 조금 더 먼저 그 주목을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미국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 말을 해서 법안 통과시켰는데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 고임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 이런 게더 비싸지게 해서 인플레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느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으로 기계로 이제 대체를 한 산업 그 생산 라인을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중소형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한 거의 600억 가까이 한 59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산업이 뭐급 이제 주가가 오르고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한 3만 4천 원 하던 주가가 어저께 기준으로는 8만 7천 원까지 거의 한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유로 메카 같은 경우도 한 12,000원대에서 어저께 기준으로 25,500원까지 상승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21년에 그 로봇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한 12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아마 이제 그 미래 먹거리가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겠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고 이것이 지금 시작을 하면서 관련된 산업이 좀 주목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올해 안에 첫 로봇 나온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이제 곧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2023년 CES에서 연내 보조기구 로봇 EX1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그 노년층의 운동을 돕는 시니어 케어 관련된 로봇이라고 합니다. 예. 삼성은 이미 작년에 CES에서 로봇 시장에 관심 있다라고 말을 했고 예. 그때 말을 한게 우리는 산업용보다는 서비스용.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 있고 개인 서비스 혹은 그 협업 로봇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서비스하고 협업 로봇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그 2021년 2월에 로봇 사업 텍스포스 팀을 발족한 이후에 작년에 이제 정식 사업팀으로 승격을 시켰고 또 이미 상표권과 기술 특허도 다소 출원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시범 로봇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LG전자는 2018년에 산업용 로봇 제작사 로봇스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 로봇 사업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또 LG전자가 좀 먼저 출시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 클로이를 론칭을 해서 국내외에서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 교촌치킨이 그 로봇 그
스스로 치킨을 튀기는. 아, 예,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영점에 한해서 네. 한다. 그래서 요 사진이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으로 이제 튀기고 뭐 분류하고 이제 이런 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건 이제 협업 로봇이고 이제 서비스 로봇은 최근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셨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이런 시간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군요. 현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 투자를 통해서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에 좀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 많은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을 다시 주목해봐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최근에 그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뭐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뭐 빅테크 약간 성장주들이 오른 것도 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관련해 가지고 이 기대감이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AMD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뭐 최소 10% 이상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뭐 엔비디아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그래픽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바크레이즈가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낸 것도 관련된 섹터가 좀 오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은 가장 먼저 뭐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것이 뭐 여행이라든지 그렇죠. 소비 쪽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리오프닝을 하는 것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좀 좋게 만들려고 경제 봉쇄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공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도 거기서 미세먼지가 넘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IT 수요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었고 이것 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또 그 제가 뉴스를 봤는데. 뭐 가전 제품을 샀을 때는 쿠폰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프로모션도 많이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수요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작년에 워낙에 갑자기 가파르게 IT 그 시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올해 투자를 뭐 대폭 줄이겠다. 뭐 50% 이상 줄이겠다 얘기도 나오고 생산도 줄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고가 좀 소진될 수 있다는 재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 뭐 이런 부분들은 말을 안 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GDP 성장률 대비해서 IT 관련돼서의 어떤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정색 실선이 기존이고 빨간색 점선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는 좀 IT 지출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든 AI든 뭐 자율주행이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의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서비스 진행이 되는 건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인텔이 새로운 칩 출시가 1년 동안 안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됐는데 이제 이런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관련된 산업에 좀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좀 연말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1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집중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할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어제 보니까 종가가 63,400원, 연초에 비해서 10% 이상 올랐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좋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 예비 잠정 예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31일에 본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그 세부 실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의 그 미국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감원을 한다든가 혹은 좀 비용 절감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금융주들도 보면은 실적에 대한 엇갈린 시각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감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비용을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마저도 만약에 그러한 쪽에 좀 동참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바닥에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네. 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그냥 기존의 전략대로 삼성전자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라면 좀 치킨 게임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모든 반도체가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네. 뭐 DDR5라든지 네. 또 좀 고난도 미세 공정을 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EUV라든지 미세 공정 관련된 그 반도체 섹터는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금리 인상기 성장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